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강동대학교 19기 홍보대사 새누리입니다. 요즘 정시 입시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다들 열심히 달려왔으니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2022학년도 강동대학교 정시 1차 모집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학년도 강동대학교 정시 1차 전형의 모집 일정을 말씀드릴게요. 정시 1차 모집 일정은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부터 2022년 1월 12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들 늦지 않게 지원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정시 1차의 자세한 모집 인원은 다음 해당표를 참고해 주세요. 모집 분야는 총 8개로 다양한 분야로 총 26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시 1차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교과목 반영 방법은 정원 내 일반 전형, 지역 인재 전형, 정원 내의 모든 전형에 적용이 되는데요. 1학년에서 2학년 총 4개 학기 중 가장 우수한 한 학기의 전과목을 반영하여 선발이 진행됩니다. 단, 간호학과와 물리치료과는 1학년에서 2학년의 4개 학기 전과목을 모두 반영합니다. 수능 성적은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 전형, 지원자에 한해 우수 2개 등급의 평균을 반영합니다. 단, 실용음악과, K-POP과, 평생직업수마트학부, 글로컬사회복지학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번은 실기고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기고사는 2022년 1월 17일부터 19일 중으로 진행되며 실용음악과와 K-POP과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실기에 참여하지 않거나 실기 점수 100점 만점에 60점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가 되니 이 점 유의해주세요. 강동대학교의 또 다른 자랑 교통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대학교 통합버스는 총 36개의 노선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충북 지역까지 여러분들의 통학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전철 강곡장호원역이 개통됐는데요. 판교에서 약 40분, 강남역에서 약 50분 정도대로 더욱 편리한 방법으로 통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벌써 기대되지 않나요? 이외에도 최첨단 신축 기숙사를 구축하여 더욱더 쾌적하고 안락한 기숙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강동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 혹은 전화로 문의주세요.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학년도 강동대학교 정시 1차 모집 요강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저희 강동대학교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동대학교 홍보대사 새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